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대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뭐 이리저리 찾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한 방법만 찾아서 그걸 한다고 해서 영어를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은 영어의 4대 영역,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가 중요하다, 읽기가 중요하다, 쓰기가 중요하다, 말하기가 중요하다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어의 4대 영역을 똑같은 비율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소홀히 생각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그런데 진짜 진실은 그게 아니라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영어의 4대 영역에는 어떤 레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다 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를 하게 되면요. 절대 이 전체가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이런 교육입니다. 이렇게 막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하는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뭘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잘하고 싶다, 말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쓰기를 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읽기를 하는 방법, 듣기를 위한 방법, 막 순서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어느 하나만 열심히 하면 다른 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순서 없이 영어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영어 공부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읽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 이 네 가지 순서로 영어 공부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건축에 비유하면요. 듣기는 기초공사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듣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완전히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영어 공부는 듣기를 다른 것과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듣기 조금 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듣기가 단순히 다른 것과 비슷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나머지 읽기, 쓰기, 말하기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어느 하나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냥 찝어서 뭐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패턴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쓰기를 한다든가 읽기를 해서 파닉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영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고요. 해왔지만 진짜 영어 교육은 이렇게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영어가 없이 이제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 평생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가장 기본이 되는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잠깐 이것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요. 듣기가 중요하답니다. 듣기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듣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듣기는 그냥 듣기, 그냥 단순한 듣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듣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는 뭐냐? 소리를 듣는 단계가 있고요. 소리를 듣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들은 소리를 이해하는 단계.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듣기가 그냥 무조건 한 단계가 아니라요. 이 듣기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 소리를 듣는 거, 그 다음에 그 들은 소리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런 겁니다. 머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귀가 있고요. 여기 뇌가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뇌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내려놓고요. 여기 소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그 다음에, 들은 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들어온 소리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2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잘 아십시오. 이 2단계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1단계가 안 됩니다. 1단계가 안 되는지 되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소리를 들은 거를, 그대로, 너가 이 들은 소리를 가공하기 전에, 아니면 이해하기 전에, 들은 소리를 그대로 네 입으로 한번 내뱉어봐라.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었는지 1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만약 1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 1단계가 안 됐을 때는 2단계를 하는 공부를 하기 이전에 1단계를 하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이 듣기를 뭐로 이해하냐면 소리를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단어 공부를 해요. 난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소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나는 단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1단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기 실력이 1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듣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영화 같은 거를 내가 의미는 모를지라도 내가 1단계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듣기가 읽기, 쓰기, 말하기 그거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을 위한 가장 기초라고 했을 때 이 듣기에 또 기초가 뭐 있냐면 가장 기초가 뭐냐면 소리를 듣는 거라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거,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죠.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초는 뭐냐? 바로 소리 듣기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요.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를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영어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른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여러분이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듣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듣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다.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남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 이렇게 듣기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스로 다 이렇게 보여드렸던 건 바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듣기의 정의를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모형으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듣기는 이처럼 국어사전에 아주 자세하게 언어적 그 논리로서 설명이 됐습니다.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남의 말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 의미를 말하기 이전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면 올바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영어를 실패하냐면 바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할 정도의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집 나가서 고생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를 뭔가 잡아야 되는데 이 기초는 잡지 않고 다른 것만 지금 박스에 달린 것만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만 자꾸만 하려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성공하는 보물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소리를 듣는 거다. 소리를 듣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공부는 다른 단어를 더 열심히 해서 뭐 어휘력을 늘려서 내가 알아듣는 걸 뭐 아는 걸 듣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읽고 싶은 책을 원어민처럼 독서하듯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어를 즐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킬 때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아까 그 박스 보여드렸지만,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읽기, 말하기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면요. 거꾸로 그 밑으로 듣기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듣기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기, 말하기를 시키면 순차적으로 언어 교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국어를 보시면 알아요. 모국어는 태어나서 장시간 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따라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할머니 해봐, 형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이렇게 듣고 따라하는 교육을 통해서 귀와 입이 열리고 그 이후에 글자를 배웠다라는 사실, 이걸 상기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국어사전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영어 교육을 해왔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한국인이 왜 영어를 실패하는지 그 진실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좀 성공하는 영어 교육을 아니면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